자, 그리고 이제 또한 명의 대스타죠. 월드스타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이 선수를 좋아하는 분도 많을 거고, 저는 요즘에는 이제 뭐 피온이나 피파 23 이런 콘솔 많이 하잖아요. 위닝을 많이 했었잖아요. 저 중학교, 옛날에, 고등학교, 막 대학생 때는. 그때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신이었어요. 그 이제 그 위닝 11 10이죠. 아드리아누 즐라탄, 아들탄 아들탄 조합이 인텔에서 엄청난 낭만이었던 시기. 그때 이제 위닝 8 이 시절이었죠. 아, 위닝 그랬구나. 2008, 한 위닝 7뭐 요때가 PS. PS 저는 위닝이라기보다는 이제 PS로 많이 했죠. PC로 가서. 거. 맞아요. 네. 7, 6, 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아들탄 조합이 아주 대단했었죠. 하프라인에서 아드리아누는 슛 때려도 떠가요. 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현역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는 게 인터뷰에서도 질라탄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은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 와. 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 저는 그 지금 이제 댓글에 나오고 있는 질라탄이 은퇴한 게 아니고 이제 축구가 질라탄에서 은퇴했다. 질라탄을 아주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하는 그런 텍스트가 아닌가. 아니, 그게 너무 웃기던데. 질라탄이 이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자마자 질라탄이 아니고 간호사가 울고 있었다.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있어 이 사람. 그러니까 간호사가 크게 울었다고 막. 어제 질라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고 이제 은퇴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또 이제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일어났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신도 울고 있다고 말했다. 아, 멋있어. 근데 이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막 이브라이모비치 인터뷰만 텍스트만 봤을 때는 아, 저 허세 뭐냐. 근데 이브라이모비치의 플레이 스타일과 대입해서 봤을 땐 저게 느낌이 있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아, 뭐야 약간 오그라들어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선수 자체가 저는 질라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질라탄에게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그 사람을? 아, 그냥 뭐 아, 저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정도 실력이면은 본인한테 취해야지. 오히려 그렇게 취한 게 되게 매력처럼 느껴져서 저는 되게 좋아해요. 멋있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남다른 캐릭터예요, 진짜로. 예. 사실 꼭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 게 됐건 사람을 뭐 대하는 게 됐건 이렇게 자존감 이렇게 이 정도로 높은 캐릭터를 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질라탄을 보면 아 진짜 본인만의 어떤 그 자존감이 확실히 있구나. 그게 또 캐릭터가 됐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반발을 얻는 게 아니고 공감을 얻는 선수잖아요. 저는 이런 캐릭터는 스포츠 전체를 통틀어서도 질라탄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 호날두와 함께. 아 호날두도 자존감이 높죠. 네. 근데 질라탄이 역시 조금 더 뭔가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자존감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방금 전에 저런 표현도 그렇고 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질라탄 정말 좋아하는. 아 좋아요. 네. 나도 좋아요. 이런 저는 거. 진짜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질라탄. 제가 이제 질라탄을 이제 처음 봤었던 건 이제 아무래도 유베 시절. 이제 아약스 그때는 좀 더 이제 옛날이잖아요. 유베 시절에 이제 질라탄을 보고 이제 그때 당시 피퍼랑 원에서는 질라탄 유베였단 말이야. 아 그래 원은 몰라서. 그래서 이 질라탄이라는 선수를 그때 처음 알고 되게 매력적인 선수다.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큰데 발밑이 부드럽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질라탄의 이런 행보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팬한테 대하는 이 팬서비스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 한국 왔을 때도 되게 잘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는 질라탄이다. 책도 읽으셨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질라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아주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라탄은 어렸을 때 태권도 선수를 하고 싶다고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 유로 때 골 때 그 얘기가 나왔었나? 뭐 발 높게 해가지고 딱 득점한 거 있었죠. 역시 질라탄 태권도를 해서 다르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 했지. 저는 그래서 이 질라탄을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피파 온라인 3 제 최애 공격수 팀을 갈아도 절대 안 바꾸는 공격수 공구 시즌 질라탄이었다. 공구 질라탄. 공구 질라탄은 정말 진리였습니다. 1-1 질라탄 얘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공구 질라탄이고 질라탄 정말 저는 그만큼 좋아했었던 선수라 이 인터뷰 마지막에 쭉쭉쭉 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또 이런 말도 하네라고 느꼈던 건 그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본인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질라탄처럼 제2의 질라탄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질라탄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건 이제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예전이었으면 질라탄이 뭐 어디를 감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잖아.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세게 얘기하고 제2의 질라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야. 아 인정하는 느낌이야? 뭔가 내 내용이 다르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반바스텐이랑 비교를 했는데 그쵸? 반바스텐은 반바스텐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비슷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의 비교는 옳지 않다. 나는 여기서 이 형님이 좀 나이가 먹으면서 좀 유순해졌나. 그
눈물도 많아지고 남자들도 나이 많아지면 좀 그렇대. 드라마 보고 울고 원래 안 그랬던 좀, 사람들이. 원래 원래라면 원래 질라탄의 성격이면 그거죠. 세상은 두 명의 질라탄에 품을 수 없다. 아 그래. 어, 이런 그래. 얘기 해야 돼. 이런 그래. 얘기를 해야 질라탄이란 말이야. 이게야 진짜 질라탄이거든요. 어. 근데 아 다들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다. 각자를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교는 옳지 않다. 어, 뭔가 어떻게 보면은 질라탄 답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뭐 나만큼의 자존심을 가진 질라탄 없을 거다. 어. 네. 질라탄어 만점이래. 그러게요. 아 드디어 뭔가 100점 맞는 게 하나 나왔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안은 있었대요. 아 그래요? 계약에 대한? 어.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이렇게 또 참 낭만 있죠? 본인의 낭만 있죠.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AC 밀란에서 다시 돌아와서 맞아요. 지난 시즌에 스쿠데토를 들어올렸고 그것도 본인이 이제 있었을 당시가 밀란의 마지막 스쿠데토였죠. 그래. 씨가 피면서 들어오는 네. 와, 그랬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 딱 잡아주는데 그 엄청난 존재감. 그리고 저는 이제 질라탄에 대한 하나의 또 기억은 그 조가보니또 혹시 아시나요? 광고? 네. 근데 네. 조가보니또에 칸토나가 했던? 어. 네. 질라탄이랑 호날두랑 서로 스킬 대결하는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칸토나가 그때 이제 머리 엄청 길고 막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조가보니또 있었지. 네. 질라탄 호날두 누가 더 이제 스킬 더 대단하냐 해가지고 한 명씩 보여줘. 질라탄이 하는 거 호날두가 똑같이 하고 그리고 호날두가 하는 거 질라탄이 막 더 좋은 기술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칸토나가 마지막에 난 못 고르겠다라고 하면서 딱 가는. 저는 그때도 저게 저렇게 유연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광고 영상이지. 저는 질라탄 그거 아약스에서 뛸 때 전설의 카메라맨 낚시. 아 그 접지 전사. 어. 사실 문선민 이전에 질라탄이 있었다. 그때 임팩트도 참 대단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질라탄은 사실 뭐 축구계의 좀 대표적인 전위맨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어, 지금 많이 돌아다녔어요. 진짜 여러 팀을 돌아다녔으니까.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클럽에서 어쨌든 꾸준했고 우승청부사라는 타이틀이 이제 이 선수에게 따라다녔으니까. 그죠. 지금이야 이제 질라탄이 나왔을 때 뭐 경합이나 연계 능력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하지만 사실 이전과 또 약간 마이너의 어떤 플레이스타일은 사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이전에는 조금 더 이 선수가 기술적으로 뭔가 역동적인 골을 좀 노리고 아래쪽에서 볼도 좀 운반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한다면 대단했어, 진짜. 갈수록 오히려 본인의 어떤 체구 조건을 잘 살리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플레이스타일이 좀 바뀐 부분이 있긴 했어요. 맞아요. 마이너 때면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됐죠. 왜냐면 이제 뭐 나이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이제 부침이 있으니까 활동 방향을 옛날처럼 많이 가 힘들잖아요. 옛날에 진짜 넓게 움직이면서 막 그 흔히 유튜브 같은데 영상에도 나올 듯이 개인기 많이 부리고 네, 좀 기교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였죠. 맞아요. 그래서 말메, 아약스, 유벤투스, 인테르, 바르셀로나, AC밀란, 파리 생제르맹, 맨유, LA 갤럭시 그리고 다시 AC밀란. 그래서 저는 질라탄은 무조건 밀란 레전드다. 그죠. 네, 무조건 AC밀란 레전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많은 커리어를 봐왔고 많은 팀을 돌아다녔던 선수가 어떤 한 특정 클럽의 레전드라고 칭해지는 것도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AC밀란의 레전드 질라탄 이 친구가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차, 밀란 이기 때 특히 감동이 컸던 게 2019-20 시즌 이제 도중에 왔죠. 네. 겨울 이적 시장에. 그래서 사실 피올리 감독의 밀란이 초반부터 그렇게 기세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피올리가 원래 세리아에서 사실 좀 성적이 들쭉날쭉했던 감독이었고 밀란에 부임했을 당시에도 초반에는 아 피올리 뭔가 아쉬운데? 그리고 성적도 좀 아쉬운데? 약간 아쉽다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즌 중에 질라탄이 다시 밀란에 복귀하고서 선수들, 그 밀란의 그 어린 선수들에게 라코르메 질라탄이 뜨는 순간 다들 일단 각을 잡을 수밖에 없죠. 맞아. 질라탄이 리딩을 해주고 선수들 다 다독여주고 자꾸 팀에 파이팅 넣어주고 또 그때는 지금보다도 신체 능력이 그래도 쌩쌩했을 때니까 그리고 초반에 괜찮았어. 와가지고 나와서 퍼포먼스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피올리 감독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술을 잘 가다듬으면서 완성을 한 것도 물론 상승세에 큰 역할을 했지만 질라탄이 또 라커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게 밀란의 2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지난 시즌 이제 스쿠데토를 들어올렸으니까 질라탄의 그 영향력은 확실히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이제 미국에 있었잖아요. 엘에 갤럭시. 그때 이제 유럽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라이올라 이제 지금 세상을 떠난 고 라이올라가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커리어를 다시 이어가보자. 그리고 질라탄도 여전히 축구에 대한 그런 열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밀란으로의 복귀를 결정을 했고 그 지난 시즌 스쿠데토 들어올리고 나서 이 연설은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계 길이길이 남을 만한 명연설이자 명장면이다. 맞아. 그 씨가 피는 게 특히 멋있다는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씨가 피는 것도 너무 멋있고 저는 이제 그 테이블 엎으면서 아 맞아. 그때 보면은 그 연설 쭉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밀란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밀라노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말디니 같은 이런 지금 이제 보드지니자 구단의 레전드들에 대한 리스펙트도 보여주면서 정말 AC밀란이라는 팀의 자긍심을 잘 심어주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맞아요. 네.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건 역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미 그 시기부터 무릎에 물이 좀 차는 맞아요. 증상이 질라탄에게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81년생이에요. 주원 형이랑 동갑이야.
와, 마흔 한국 나이의 전통적인 그 기준은 43살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나이가 이제 많고 뭐 이제 밀란 레전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파리 레전드라고 해도 파리에서도 레전드 취급 받아야 돼요. 네, 저는 손색 없다고 봅니다. 인상적인 스탯들과 기록들을 쌓았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질라탄 커리어를 쭉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만 꼽으라면은 그러니까 멘트 중에 저는 그거였습니다. LA 갤럭시 이제 이적했을 때 LA 타임스에 이제 전면 광고를 실었죠. 근데 광고판은 이만한데 멘트는 한 줄이었죠. Dear Los Angeles, you're welcome. 이미 인사를 한 거야. 고맙다는 말 할 거 아니까 난 미리 인사를 하겠다. 저는 이 정말 단어가 질라탄을 아주 잘 취약한 단어가 아닌가. 참 멋있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질라탄의 클럽 커리어 그리고 국가대표팀 커리어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네. 스웨덴 국가대표팀 통산 최고령 출전 선수. 이 최고령 출전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그래요? 질라탄이 복귀를 했어요. 예, 예. 최근에 국가대표팀에. 그래서 23년 3월 A매치 명단에 소집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벨기에전 때 이제 제가 중계를 했는데 사실 뭘 남기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도 있고. 네, 나온 것에 그래도 의의가 좀 있죠. 예전 질라탄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기록했었던 뭐 그런 A매치 최다 출전 6위 기록이라든지 최고령 출전 선수 아니면 또 이제 국가대표팀 최다골 1위. 122경기 62골이니까 국가대표팀에서의 커리어도 정말 대단했었던 질라탄이 아닌가. 이게 현역 은퇴를 어쨌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클럽팀 은퇴와 더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국가대표팀도 은퇴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질라탄의 이제 우승 커리어. 소속팀 우승 커리어. 네. 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많았죠. LADBC의 아약스에서 우승했고 세리에는 원래 7회였는데 칼초폴리 사건으로 인해서 2회가 취소돼가지고 인테르에서 3회, 밀란에서 2회 그리고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라리가 한 번 들었고 리그왕은 4번 파리에서 이제 많이 넘어졌죠. 근데 이제 질레... 우승 트로피는 정말 많이 들어올렸는데 역시 아쉬운 건 비기어 본인이 팀을 떠난 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니까 일단 바르셀로나 오기 한 시즌 전에 바르셀로나 챔스 우승하고 그걸 따라서 바르셀로나로 갔는데 바르셀로나는 그 시즌 준결승 그리고 본인이 팀을 떠났던 인테리가 또 우승을 차지하는 그렇죠. 0910 시즌에 네. 무리뉴가 이제 그랬대잖아요. 우리가 챔피언스를 우리가 우승할 거라고. 그리고 진짜 그랬죠. 우승을 하게 됐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를 떠나자마자 또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로 우승합니다. 그러니까. 2017-18 시즌. 그때가 이제 펩 과르디올라 바르셀로나의 가장 정점이었던 시기라고 평가를 받죠. 그렇죠. 챔스 우승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질라탄이 챔스 우승 유로파는 있습니다. 맨유에서. 그때 그래도 제법 기여를 했어요. 물론 이제 8강 안드레르트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안드레르트전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마이미에는 이제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그리고 목발 짚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까지 라운드를 거듭하는 데 있어서 질라탄의 영향력이 있긴 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선수였고 이 선수가 은퇴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슬픈가요? 저는 리오넬 메시가 은퇴한다고 하면 정말 슬플 것 같거든요. 저 메시 너무 보니까. 근데 질라탄도 메시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그의 버금가는 그리고 왜냐면 나도 어렸을 때부터 질라탄이 축구하는 거 계속 보고 자란 세대라서 이런 약간 올드비들이 하나둘씩 떠날 때마다 좀 나이 들었다 생각 들어요. 그쵸.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나마 질라탄이 진짜 8일인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있어가지고 그 느낌 좀 덜 들어서 그렇지. 저는 앞으로 이 선수가 어떤 커리어를 또 쌓을까? 축구계에서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뭐 축구계 꼭 축구계만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스타성이 강한 인물이라서. 그렇지. 스타성이 있어. 맞아. 기대가 좀 여러모로 많이 됩니다.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 뭐죠? 질라탄 아이콘이 좀 질라탄 아이콘 나오겠죠. 그러면 아니 이거는 사실 뭐 피파 본가도 그렇고 아니 밀란 유벤투스 원래도 아이콘이 많잖아요. 거기 투입 거기 들어가고 이제 바르셀로나에 질라탄 들어가고 괜찮지. 본가로 따지면 이제 그 예전에 머리 묶었을 때 길었을 때 질라탄과 이렇게 그 타겟터로서 머리를 이렇게 다시 똥 질끈 길었을 때 질끈 묶었을 때 질라탄 아니면 뭐 그 이전에 말매 시절에 좀 짧은 머리 시절에 질라탄 그 옛날에 딱 쳐 올렸을 때 질라탄이잖아. 본가로 따졌을 때 이렇게 세 개 나오면 딱이거든요. 아이콘 더 모먼트 질라탄. 어제 질라탄 저는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